사람들은 어떠한 정도까지 가지 않고는 양이 안 차지.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하고, 참 무서운 것이 사람은 뭐에 빠지는 성향이 있어, 우리 인간은. 그 빠지는 성향이 좋은데 빠지면 참 좋은 거지. 뭐에 집중해서 하니까. 근데 잘못,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됐거나 도덕관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면 여자한테 빠지면 스토커도 되고 별의별 성추행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기잖아. 그런가 하면은 자기 뜯어 고친 거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이제 마약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술은 또 당연한 거고 그치? 그런 것들이 다 중독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그런 거를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쪽으로 또 가. 그거를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옛날에 한번 손은 대봤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영원히 안 하는 사람은 10%라는 거지. 그만큼 인간은 의지가 약해, 솔직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집착을 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더 독하게 집착을 해. 의지가 약하면 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죽을 똥살똥 잡는 거지.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거야.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담배 피다가도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고 술 먹다가도 딱 끊어. 그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그만큼 신비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신이 도와서, 하느님이 도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잖아. 그만큼 인간의 힘으로 하기는 힘든 일인데,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빠지게 마련이고, 근데 빠져도 아주 지독하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를 감지가 안 되는 거야. 살아있다는 그 감각이 그냥 적당히 조금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지, 나락으로 빠지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중독이 된 사람들 우리 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죽여가면서 올랐지. 그러는 사람들은 다 중독이 된 거야. 그게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하늘 할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상대방만 그냥 쥐어뜯고 있는 거지. 그거라도 해야지 존재감이 생기니까. 그러면 자기가 더 바보가 된다는 거, 사람들은 다 알아보고 자기가 그런 짓 할수록 들킨다는 거를 몰라. 왜냐하면 중독이 됐으니까. 그 정치도 중독된다. 그 자리에서 떨궈져 나오기가 정말 두려운 거지. 그동안에 그게 얼마나 신나게 누리던 건데, 그거를 놓친다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무서워서 별의별 바보짓을 다 하는 거야. 거기에 달려 있으려고. 그래서 저런 짓들을 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다. 힘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얻게 된그 권력에 빠지면 그 권력 중독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안에서 똥똥거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이러는 거 한번 받아보면 박지현 봐봐. 한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니까 다른 거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당대표 내가 해야 되고 이제 대통령 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르지.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쓰는 유혹의 물질이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유혹이 권력이잖아, 권세.
더큰 거는 영원한 생명이지. 돈, 권세,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야. 그게 유혹인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걸 좀 누리고 싶은 거지, 거기서. 그러려면 제대로 된 일을 해라. 그러면 누가 안 뽑아줘 또? 근데 지금같이 그래가지고는 또 뽑힐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제 국민들 다 알아봤어. 여태까지는 이재명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다 속고 그냥 그러고 윤석열 나오기 전에는 다들 아이고 대충 뽑고 이랬거든. 이제는 절대로 윤석열 뽑은 것처럼 안 뽑아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끝났다. 윤석열하고 더불어 윤석열이 잣대가 잘돼준 거야. 그래서 진짜 제대로 민주당원으로서 어떤 할 짓을 못하면 지금 다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점수표 다 짜고 있거든. 그거 다 퍼뜨려서 선거 전에 다 나올 거야.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추스려라. 안 그러면은 네가 민주당이니 국힘당이니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말어 그러는 거지. 정치인 중에 제일로 재미없는 사람, 밥맛 없다 그러지? 그런 사람이 색깔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좋은 뜻의 카멜레온이 아니라 나쁜 뜻의 기회주의자 카멜레온. 그런 사람들, 제일로 안 좋은 사람들이지. 저질. 그게 지금 민주당 수박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몰랐었는데, 요번에 다 들켰다. 이번에 윤석열이 또 그것도 큰일을 했어. 이 정치 문화를 확 뒤집어 놓을 거야. 국민들이 갑자기 다 애국자가 됐잖아. 사람들, 우리 국민들 애국자로 만든 건 윤석열의 공이 크다고.